정수 n에 대하여 n 4제곱 마이너스 6n 제곱 플러스 25의 값이 소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는 이랬죠. 자, 이거 n 4제곱 마이너스 6n 제곱 플러스 25를 요거를 두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두수의 곱을 만약에 뭐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이게 소수가 되려면은 두수의 곱을 했을 때 어느 한쪽이 1이 되죠. 1. 그죠? a가 1 또는 B가 1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소수잖아요. 예를 들면, 7 같은 거 보세요. 한쪽이 1 돼야 되잖아요. 그죠? 5도 뭐5 곱하기 1. 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 4제곱 마이너스 6N 제곱 플러스 25 같은 자, 이수분 할 때, N 제곱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고, N 제곱 플러스 5에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거는 마이너스 10n 제곱이 t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6n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4n 제곱이 되죠. 아, 이거는 부적합하죠. 요거는 플러스 10n 제곱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n 제곱 되죠. 아, 합차된 겁니다. 자, 요거 됩니다. 자, 요거는 이래죠. n 제곱 플러스 5 플러스 4n. n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하나가 1이 돼야 됩니다. 둘중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수가 되려고 하면은 한쪽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가 1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 n 플러스 2의 제곱은 0, n은 마이너스 2. 됐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이쪽 거. n제곱, 마이너스 문제, 4n 문제 봅시다. 4n 플러스 5는 1.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는 0. 그럼 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n은 2가 됩니다. 그죠? 이두 개가 나오죠, 그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